오늘 여러 가지 일정들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정치적인 좀 일정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일정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미국에서는 중국의 블랙리스트 기업 투자 금지를 오늘부터 시행을 합니다. 중국의 블랙리스트가 59개 기업으로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방산 기술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오히려 제재 리스트가 늘어났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셔야 할 것 같고 또 오늘 미국에서는요. 시카고가 완전 정상화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예정이 좀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1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또 모임 제한이 없어지고 대형 행사도 이제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좀 이 여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G7 정상회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개최되는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관련된 뉴스들 어떤 것들 나오는지 역시나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코스피 고배당 50지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일단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측에서는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이 지수의 정기 변경이 있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기업들은 3년간 연속 배당을 실시를 했거나 평균 배당 성향이 90% 미만을 좀 충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규 편입 종목으로 현재 삼성전자가 들어가는데요. 관련된 뉴스 역시나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한국에서는 내주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이달 말까지는 계속해서 재연장될 것이다라는 이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어떤 발표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한국에서는 제주 드림타워의 카지노가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업계 지각 변동이 예고됐다라고 이 언론사 측에서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역시나 이 관련된 종목 들의 흐름까지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트와이스가 미니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 이 곡 제목은 알콜 프리라고 하는데요. JYP가 이전 분기에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은 바 있는데 역시나 트와이스 신곡 어떤 여론을 형성할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